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울지 마라 시대의 특집 2019 제천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트롯여시 김양의 무대로 문을 엽니다. 나이스! 우지 마라 고맙습니다. 오늘 제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이렇게 멋진 자리에 김양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웠을 텐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귀한 가수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오늘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음악회이니까요. 끝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해드릴 노래는요. 김양의 신곡인데요. 제목이 흥부자. 어떤 분들은 흥부의 아들 이야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띄어쓰기 잘하시면 됩니다. 흥이 많은 부자. 흥부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JB 특집 2019 제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진행을 맡은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퐁당퐁당의 가수 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분위기 최고입니다. 역시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유명한 행사도 참 많죠. 제천 국제영화제 있죠. 제가 진행을 했던 박달가요제 있죠. 뭐 굵직굵직한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천만 오면 늘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슬 씨. 네, 그렇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첫 번째 무대부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무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즐겨주세요. 네, 즐기실 준비 되셨죠? 이곳은 제천체육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무대가 너무 멋있어요. 한번 패션쇼로 쭉 갔다 올 무대인데 사실 MC가 나갈 일은 없는데 우리 예슬 씨가 예쁘니까 대표로 강예슬 씨가 한번 나갔다 오는 걸로 여러분 괜찮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가볼까요?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가수 강예슬 서울 출신 만 28세 혈액형 B형 남자친구는 구하는 중입니다. 별명은 엔딩 요정 소원은 강예슬 디너쇼 하는 것이 소원이고요. 오늘 소원은 MC도 잘 보고 노래도 잘하고 강예슬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 가까이 가보니까 어때요, 너무 분위기? 좋아요. 좋아요. 멋있다. 오늘 분위기 좋아요. 네, 저는 머리가 커서 못 갑니다. 너무 가까이는 안 갑니다. 가능하면 뒤쪽에 이렇게 물러서서 얼굴 작아 보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웃음과 또 여러분들의 열기와 환호로 송년음악회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이어갈 텐데 이번 순서는 뭐 다양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 예쁘죠. 노래 잘하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희진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억의 작은 조각들
마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 그녀의 매력 속으로 퐁당퐁당 빠져볼까요? 강예슬의 무대입니다. 한 번쯤은 튕겨봐야 내가
톡톡 튀는 상큼 에너지 하유비의 무대입니다.
미워 죽는 그 사람 그래도 내 편입니다. 나만을 사랑해 평생 내 편인 한 사람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평생 내 편 한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따라갈 거예요. 돌아보며 서 있다 주저앉으면 나를 잡는다 아파도 같이 걷는 그 사람 영원한 내 편입니다. 나만을 사랑할 평생 내 편인 한 사람 누구보다 바람아 바람아
CJB 특집 2019 제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명풍청월의 도시 아름다운 제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네, 송년음악회 그럼 왠지 좀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알찬 느낌도 드는데 12월이 되면 좀 묘한 느낌도 들어요.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되고 기뻤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슬 씨는 2019년이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용기를 내서 미스트롯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네. 자, 비록 제가 결승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저의 앨범도 내고 네. 이 많은 제천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MC도 보고 정말 행복한 한 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MC도 보고 노래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연진 중에서 제가 유일한 남성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 이런 경우도 있네. 와 최고네요. 네. 아 좋아요. 예. 2019년은 이제 뭐 흔히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갈 건 뭐 가라고 그냥 보냅시다. 이제 맞이할 2020년 참 좋지 않아? 2020. 그렇죠. 뭔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맞이할 새해입니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제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뭐 한 해를 마무리 잘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 또 어떤 분이 나와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지 예슬 양이 소개 좀 해주시죠. 다음 무대는요 대세 트로트 요정이죠 요요미 씨의 무대 큰 박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9 제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우리 김나희 씨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노래 좋고 분위기 좋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언니는 흥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으니까 예슬 씨 우리 좀 걸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웨딩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아쉬움을 멀리하고요. 남아있는 날이 아직 좀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 오늘 끝까지 네네. 가야 돼요. 아 좋아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이 이러면 좀 아쉬워해 이제. 벌써 송년음악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슬 양은. 네, 저도 사실 한 해가 간다는 게 참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과 함께 MC도 보게 되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한 해를 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천 시민이어서 얼마나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맞이하는 2020년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김승현 퐁당퐁당의 강예슬이었습니다. 자, 2019 제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마지막 멋진 무대를 장식해줄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성과 함께
기다린 만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가인 씨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플리블리 송블리 송가인이어라. 감사합니다. 제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우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마는 대동강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리랑